안녕하십니까. 제목을 제가 아동문학계의 순수 거인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순수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최춘혜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해암 아동문학 교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그 문학인들을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문학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동문학인이라면 보통 우리가 아동문학 그러면 순수와 굉장히 그 연결을 많이 시킬 거예요. 아동문학은 순수하다, 동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대개는 그 글을 쓴 사람과 이 글이 일치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과감하게 순수 대해서는 굉장히 거인이다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순수 거인 이렇게 출발해 보겠고요. 또 이제 선생님에 대한 문학인의 삶을 말하다 그래서 어떤 문학인의 어떤 그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같이 한번 그 살펴보겠다라고 준비를 해본 겁니다. 연보를 좀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말 잘 듣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감기 걸리는 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이 작품 활동을 지금도 왕성하게 하시는 쪽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계가 세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자, 먼저 또 그 연고를 쭉 살펴보면은요. 1932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쭉 이렇게 그 정리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기 파란 부분으로 보이는 데는 뭐냐면은 교직에서 근무하셨던 기간이고요. 그 다음 퇴직하시고 쭉 이어졌는데 지금 오늘 그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또 이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해암 아동문학 교실과 그다음에 해암 아동문학상 또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의 어떤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문학의 어떤 그 정도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해볼까 해서 한 거고요. 전체 그 401명이 해암 아동문학 교실을 거쳐서 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20년 동안 오면서 해암 아동문학 교실을 거쳐간 분이 401명, 그러니까 수료를 기준해서 그 다음에 그 등단 절차를 거쳐간 사람들이 거친 118명 정도 되는데 아마 여기 나타나지 않고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수료생은 명단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등단은 사실은 그 이 등단 절차를 거치고 우리 해암 아동문학 그 책에 실린 사람들 제가 세워봤더니 118명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따져도 이 굉장한 성과다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해암 아동문학 교실이 이렇게 그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역사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해암 아동문학 교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998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정년 퇴임을 한 뒤에는 그 다음에부터는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62세에 퇴임을 했는데 저는 나중에 퇴임을 했던 사람에 비하면 3년을 더 했던 셈이죠. 예. 그래, 퇴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국록을 받아서 6.25 그 어려운 고비에도 잘 넘기고 그래 뭐 능력하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탄없이 지내오기 국가 사회 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임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와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뭐 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평생 동안 아동문학을 했으니까 아동문학 강좌를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98년부터 시작해서 강의할 장소를 물색을 해봤어요. 뭐 성당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또 문학관에도 가고
뭐 복지관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공간을 그렇게 주는 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 그럭저럭 하다 보니 5년을 허송 세월을 했어요. 그때 예신동에서 이은재 씨가 그루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그루 출판사는 그때 경북 아동문학회 회원님 주로 간부들이죠. 한 너댓 사람이 자주 그 거루사에 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루사 사장님한테 아이고 제가 아동문학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5년 동안을 고민을 해도 장소를 못 얻었습니다 하고 고민을 털어놨더니 이은재 사장이 아이고 어렵사니 그럼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시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집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최초에 아동문학 교실 강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연합일보 나는 신문마다 거의 기사를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보면은 MBC에서도 아동문학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고 또 개인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수강생 수가 적어가지고 모두 강좌 개설을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오전반 15명, 오후반 15명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강 신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그때 아는 9월인가 그래 시작 9월에 예. 시작을 했는데 그럼 교재는 서울에서 저 강의를 하는 진행석 선생이 문학 강의 교재를 좀 달았겠어요. 그랬더니 세계 아동문학사 아동도서사라는 책가하고 그 다음에 동화 감상 교재 학원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시감상교재를 제가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강좌를 보면은 기간이 대개 3개월, 길어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짧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1기 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짧게 기간을 정하면 등달이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정해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해서 그런 강의라서 강의 시간에 가서 수강생들 얼굴을 보려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의 시간 전 30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그 수강생들을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저 오전반 오후반 내 혼자 강의를 한 게 10년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결석을 했거나 지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강생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강생들 그 사정을 살펴보면은 가정 주부인데 모두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가정주부들이 가정주부 역할을 하면서도 창거리라도 마련을 하려고 또 뭐 부업도 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일수록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거룩한 분들이다.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수강생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간 강의를 하고 이제 수료할 때쯤 되니까 수강생들 중에 등단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등단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등단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문학회를 하나 조직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 그 중에 저 일기생 안영선 씨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 호가 해양이니까 고마 호를 따서 해양아동문학회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해양아동문학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해양아동문학회 회원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뭐 신춘문예 장성이 되지요. 또 각 뭐 문예지에 또 장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출판 지원금 지원해 주는 그런 데서도 당선이 되고 무슨 상을 받고 또 책을 내고 또 책 내는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 책이 또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계속 좋은 소설이 자꾸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날 살아온 과정 중에서 아동문학 강좌를 개설했는지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 작품을 잘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상을 받은 것보다도 제자들이 상을 받으니까 거기 더 기뻐요. 그리고 그 공간을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전기세, 그 다음에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온방비 이런 거 일체를 제가 수강료를 안 받으니까 그 거룩사 사장님도 일체 받지를 안 하고 그냥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거룩사 사장님이 항상 아이고 참 고마운 분이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지 영남일보 매일신문사 이런 기자들이 거룩사 사장님 이은재 씨하고 저하고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사로 해가지고 신문 전별에 그 기사를 몇 차례 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랬는데 이은재 사장님은 시집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동시집을 건간에 내려가고 저한테 발문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시 쓰는 분이 대해서 좀 내용이 안 어렵겠냐 그래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아니 안 그래요. 아주 자기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고생했는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아주 노래가 될 만한 곡만 붙이면은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 가사 그런 노래 아주 즐거운 그런 내용으로 썼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저 특별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이은재 씨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농사 짓는 일을 도우다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래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농촌에 살다 보면 이거 내 장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 뛰쳐나와서 저 어디 취직할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데도 누가 손잡아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숙도 하고 또 굶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 그 작품 내용 중에 보면은 대전역에서 내가 현재 제일 급한 것은 먹고 사는 기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배우고 싶은 꿈도 이루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장사를 하라고 아이스크림 통을 어깨에 올려매니까 그때는 그렇게 욕기가 새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전역 근처에 높은 건물이 있지만은 그 높은 건물들이 나지막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청을 다 해가지고 아이스크림기가 왔어요 하고 소리치면서 다니니까 아이스크림기를 모두 잘 사더랍니다. 그런 내용의 작품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또 팔았대요. 지금 우산 장사가 없었으면 내가 비를 맞을 텐데 이래 장사를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아주 즐거웠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작품을 읽었습니다. 예. 그래 다섯 뒤에 그래 점심을 같이 먹자 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갔더니 점심 먹고 난 뒤에 뭐 복수를 이렇게 또 한 대 주더라고. 보통 이제 해설서를 쓰면은 그 뭐 수범이라고 이래 좀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평소에 근로사에 그 강의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강의도 못했을 텐데 내가 은혜를 그만큼 입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받습니까? 그래 한사코 나는 안 맞겠다고 거절을 하고 그거는 또 한사코 주라고 하고 그래 그러다가 결국 내가 안 받았어요. 예 그래 그 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루사 사장 같은 젊은 자기가 넉넉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고생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문학 강의를 하러 갈 때 장소를 내줬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해양아동문학회가 지금 출발을 한 지가 20년이 다 돼서 올해 20기 생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해양아동문학이라는 그 연간지를 20호를 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한 해도 걸리지 않고 연간지를 내고 또 계속 졸업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그 강의
한 분들, 제자들이 한테 인계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해양아동고등학교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선생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처음에도 순수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게요. 그 선생님이 지금도 자랑이 누구 자랑이냐면 본인 자랑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순수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해양아동문학교실은 아마 요쯤 들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해양아동문학상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 해양아동문학상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학상을 제가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아동문학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적어보니까 문학상 이름이 23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친일문학상은 8개입니다. 이 중에 상금이 있는 데는 각 신문사에서 신축문예를 하는 데에서는 상금이 많죠. 그거를 제외하면은 상금을 주는 데가 5개 단체밖에 안 돼요. 아동문학 그 잡지에서는 거의 상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오히려 당선이 되면은 그 당선되는 잡지를 뭐 몇 번을 사러 가고 뭐 이래요. 그런데 상금을 주는 데는 얼마 안 되고 그 중에서 상금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대구 동시발전소에서 신인문화상을 해마다 주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당 상금을 200만 원을 줍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 상금이 많고 적은 게 그게 그 사업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고 심사를 제일 공정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해양아동문학 사항은 해마다 심사위원을 바꿉니다. 심사위원을 추천을 하는 것은 해양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한테 누구를 할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체 내가 관여 안 합니다 하고 제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으면 당선된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개 저 신축문예도 그렇고 당선이 돼도 그러면 당선된 걸로 그걸로 내버려두고 그 당선된 사람을 뭐 잘 돌보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선된 사람 주소를 적어놓고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가까워져야 되고 또 그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저 창조문학상이 여기 대구에서 있었는데 창조문학상 이것도 상당히 40몇 개까지인가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아주 저 작품을 다 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되는 사람들을 아무도 관리를 안 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정부 바깥이지 무슨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로 모으고 가까워지면은 그분들끼리 다시 또 그 문학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문학상의 상금이 모자랄 때는 그것도 못해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창조문화상은 보면은 처음에는 창조 선생님이 학교의 재산을 가지고 그 시상을 했었는데 요새 국가에서 그 사립학교 관리를 하니까 상금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금이 없으니까 창조동문학상이 벌써 한 4, 5년 됐죠. 없어졌습니다. 제 그런 걸 보면서 수상자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야마동문학상 수상자가 5회 시상을 했는데 수상 작품이 책 한 권 정도 내일 분량이 되면은 수상자 작품집 또 내일 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상자들이 그 상을 받은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할 책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문학상 중에는 신인문학상이 있고 기성인문학상이 있는데 기성인문학상은 비교적 저 상금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떤 신문사라든지 또 지방자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성인한테 주는 문학상보다는 신인 문학상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인 문학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새로운 사람 이상으로 이분은 기성인을 능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성인 문학상보다는 신인 문학상을 그걸 더 존중을 해서 저는 신인 문학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해마동문학상의 어떤 재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몰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해야마동문학회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선뜻 5천만 원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해야마동문학회에다가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문화활동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근데 5천만 원을 받아들고 이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문학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문학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하면서 그 선생님 돈을 어떻게 감히 잘랐느냐. 그러면 기부금을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이래 시작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2억을 다시 선생님께 내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도 있다시피 해양마동문학상 운영위원회로 2억 5천만 원을 사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양마동문학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셔야 이제 다음 얘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대개 그 문학상이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뭐 신문사나 또 뭐 후원회 같은데 이런 데서 문화상을
제정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인데, 살아있으면서 자기 손으로 사항을 제정한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는 창조문학상, 이것도 창조 선생님이 그때 대구 경북이 저 행정구역으로 돼 있을 때 그때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상 상금 해봐도 그거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문화상을 만든다 해서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창조문화상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씨는 그거는 기성인에게 주는 그 문학상인데, 이것도 박홍근 씨는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이걸 문학상에 쓰다가 하면서 그때 뭐 가톨릭이나 어디다 맡겼습니다. 제가 저 문학상을 제정한 사람, 그 생각을 제 사람으로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 문학상 상금을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고 자기 손으로 상금을 마련해서 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해양 아동문학상도 저도 그런 뜻으로 남에게 폐 안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기 전에 해양 아동문학상을 만든다니까 해양 아동문학회 회원, 또 회원도 아닌 다른 사람도 뭐 100만원씩 몇십만원씩 그렇게 저 기부를 해가지고 그 기부했는 거 거기 싹이 돼가지고 그렇게 문학상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남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퇴임을 할 때 연금을 받았어요. 제가 연금 받을 때 또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는 이자만 해도 거의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일지급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 생각에 내가 평생 동안 국룡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먹고 남는 게 있으면 나도 국가에 바쳐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연금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의 그 담당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거의 다가 그때는 전부 일시금 다 받는데 내 혼자만 연금을 받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 담당 직원도 참말로 연금 받으라니까 자꾸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받게 됐는데 내가 문학상이 해서 이거 뭐 하나하나 하면 학교 써야지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다 좀 허리끈 졸라매고 그래 우체 모으다 보니 그래 한 2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금 기금으로 냈습니다. 예. 희사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 식구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그 저
대희천 씨가 하는 그 여진 아동문학상이 있는데 여진 아동문학상 상금을 누가 말을 했느냐? 부산에서 횟집을 하는 홍종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홍종만이라는 사람이 그 여진 아동문학회 회원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홍종만 씨가 자기가 그러면 그 상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방파제를 가는 횟집이 있습니다. 그 방파제 횟집을 위해서 벌어는 돈을 자기 이름은 하나도 안 나타내고 몽땅 열린 아동문학회 상주저 거기에 쓰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면은 동시 동화 나무 그런 저 산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 그 산에 있는 소나무 뭐 여러 가지 그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상을 받은 사람 그 나무 밑에다가 돌의 이름을 새겨서 이건 저 몇 회의 상을 받았는 사람 누구 나무다 그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저도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해놨다 싶어서 요새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김현삼이 들으면은 방금 얘기하셨던 그 열린 아동문학이라고 이제 거기는 또 그 어떤 동화 같은 얘기가 좀 이제 있습니다. 그 경남 고성에 가면은 동시 동화나무의 숲이 있고 아까 얘기한 방파제라는 횟집은 아마 광안리일 거예요. 광안리에 그 자연산 횟집인데 그 어떤 대익천 동화 작가와 홍영관 그 사장님하고 어떤 인연에서 그렇게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 한동안은 그 이 원고료를 그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 참기름도 주고요 원고료가 아니면은 저 거제 멸치도 막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가족을 설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그 이제 그 해암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지금 이제 하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앞으로 어떤 그 유족과의 어떤 이게 운영위원회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어떤 예 운영위원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저 해암아동문화상이 앞으로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부를 했는 것은 해양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넘어간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부금을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제 장남이 운영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걔한테 부상이 절대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 문학상 재정이라든지 좋은 일을 하려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저 자식들이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식이나 그 식구들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 해야마동 문학상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그 선생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흙의 연작이 많았지 않습니까? 흙사라고 이제 선생님이 그 작품을 주셨는데, 흙사를 한번 그 낭독을 하고 낭송을 하고 흙에 대해서 한번 그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흙, 최춘에 흙의 입김으로 저리도 많은 생명이 태어난다. 남에게는 많아 보여도 어느 것 하나라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 흙. 흙의 낯선 입김이 베어들면 그것이 곧 힘이 된다. 그래서 호박 덩굴이 쭉쭉 뻗어나고 미루나무 키가 저렇게 잘도 큰다. 싱싱한 푸른 잎에서 나무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듣는다. 앞으로 앞으로 척척 나가는 나무들의 발자국 소리. 저마다 피운 꽃은 흙에서 배운 고운 마음의 표시다. 꽃이 풍기는 향기도 흙에서 배운 마음이다. 흙의 입김이 고여서 귀여운 감이 된다. 불어가는 촉감의 무게를 흙이 받아 안고 있다. 1979년에 세계 아동업 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한국인구사하고 공동으로 문학작품을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흙 연작시 8편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군도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최고상의 금상은 저 흙 연작시 8편이 그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상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내가 흙 연작시를 계속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 흙 연작시를 지금까지 쓰는 게 100여 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저 흙의 시인이니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연작시를 쓰는 데 대해서 제가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흙 연작시를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으며 흙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나도 흙의 한 부분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흙이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심의 원초적 생각인 무란론을 논으로 흙을 보게 되었습니다. 흙을 소재로 동심을 썼습니다. 1979년 세계아동회의 문경구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체로 세계아동회의를 기념하여 동시동화 형상모집을 하였습니다. 시도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로 이어졌습니다. 흙 연작 동시 8편을 수고하여 전국대회에서 동시 부문의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뒤부터 흙을 연작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작을 쓰면서 지구를 살리는데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오염 또는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품을 쓰는 사람이 당면한 절실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흙은 뿌리, 어머니,
고향 등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흙을 작품으로 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흙을 사랑하는 것은 고향을 지키는 것이요, 전통을 살리는 것입니다. 순수해지는 것이요, 이웃끼리 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참고 소리에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터무지없는 욕심을 내거나 억지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앞으로는 농촌을 더 많이 떠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흙과 점점 멀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흙을 멀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간접으로라도 흙을 겪게 하기 위해서 흙을 소재로 쓴 문학작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흙을 소재로 한 작품을 앞장서서 써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흙은 모든 생물이 태어나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랑과 봉사의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가진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봄에 밖에 나가보면 흙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목숨의 싹이 돋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갖 벌레와 동물들이 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품 안에 안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돼서 제대로 살아갈 만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흙은 모든 생물을 감싸나 줍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꽃을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다 대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합니다. 또 흙은 정직합니다. 팥 심은 데 팔라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지 절대로 팥이 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한테는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고 게으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곡식이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땀을 일한 만큼만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흙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늘, 산과 들, 강, 바다, 동식물 등 이런 자연을 숨쉬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말없이 수많은 이치를 끝없이 가르쳐 줍니다.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배우고 설기를 얻고 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랑을 배우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한 것은 흙 한 가지만이 아니라 자연 모두를 통틀어 말한 것인데 그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흙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께서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언젠가 자리에 앉으시면은 요즘 사람들 쓰는 게 굉장히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작품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사온 오동나무도 낯설지 않게 사내는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맑은 기운이 솟고 있다.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고 있다. 맑은 바람이 이쪽 저쪽 골짜기 건너다니며 머리를 맑게 씻고 있다. 나비와 벌들이 풀꽃 사이를 누비고 있다. 햇빛이 여기 와서는 분홍색으로 내려앉고 있다. 나무들이 새들 노래를 듣고 풀과 바위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기 강들이 말을 배우고 있다. 몸짓이 서툴어서 아기 도토리가 더 귀엽다. 새로 이사온 오동나무도 낯설지 않게 감싸준다. 아무라도 발붙이고 살도록 한 식구로 맞이하는 흙. 그러니까 2023년 동지마종 레터닝 서비스라고 하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 겨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11월 겨울 문을 밀고 들어간다. 보리씨는 종종 흐름으로 읍새 갈 때는 벗은 옷을 치우지도 않고 강물처럼 흐르던 매미소리도 꽃이 껍질 속에 여물어서 들어갔다. 11월은 겨울 깊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건 동지발전소 2021년 겨울로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 해안마동 문학교실에 들어가면은 처음 얘기하는 게 그 우리는 정으로 산다. 두 번째가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 세 번째가 끝까지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그 늘 강조하셨던 거였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고요. 연세에 비해서 우리가 그 선입견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 이제 마지막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 인사 말씀 좀 정리하시죠. 제가 앞으로 쓰고 싶은 동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마중이라는 책에서 이한 시인은 전시대는 시어시대이고 지금 시대는 동시어시대라고 했습니다. 시보다 동시가 더 주목을 받는 시대라고 해서 해석이 됩니다. 시를 쓰던 사람 시인들이 동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와 동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시의 독자도 전에는 어린이가 주독자였는데 지금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독자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찾았으나 지금은 판타지, 즉 상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관념에서 탈피해서 신선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선한 것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한 시인의 이론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세계 신선한 내용의 동시를 쓰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탓인지 만족할 만한 작품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